뭐지 이상한 느낌은? 안녕하십니까. 하이. 헬로. 고니치와. 봉주. 안녕하십니까. 안녕. 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셨군요. 지금은 분장하고 있었어요. 네. 메이크업 중이었습니다. 리허설 방금 하고 네, 와서 네, 메이크업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가워요. 생방송이죠? 뭐예요? 기승전 우현 발라드랑 청순 컨셉 제외하고 이 집에서 해보고 싶은 장르나 컨셉 같은 거 말해주세요. 이 집에서는 제가 지금 춤을 안 추다 보니까 춤도 추고 싶네요. 섹시하게 섹시한 컨셉으로 네, 춤추면서 노래도 하고 싶고 요즘에 또 섹시한 걸그룹 분들 많으니까 그거 보면서 되게 자극받았어요. 나도 한 섹시 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래서 다음 20 앨범은 춤도 좀 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발라드만 부르니까 자꾸 매일 아침부터 리허설 할 때부터 가슴이 먹먹해져. 그럼 부자연스럽네요. 하루가 되게 우울해진다고 할까나? 네. 누구세요? 아니네요. 네, 그러면 조양. 끄덕 조양이라는 분이 예, 보내주셨네요. 끄덕끄덕 자행시 지어주세요. 이런 거 좀 지키지 말아주세요. 진짜 부담되잖아요. 운 좀 띄워보실까요, 여러분? 예. 끄덕끄덕 하게 되는 덕! 덕심 폭발하는 이 노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끄덕끄덕이당! 덕! 덕! 덕떨어덕떨어덕덕덕! 뭐야, 덕을 어떻게 해요? 하셨나요? 어렵네. 예. 여기 나오고 있네. 이거 뭐예요? 매트 RT 온트레일 님이 네, 보내주신 건데 닉네임. 네. 솔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그 솔로 활동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세요. 솔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솔로 활동의 장점은 일단 밥 먹을 때 굉장히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예, 메뉴를 안 골라도 되기 때문에 제가 메뉴만 고르면은 바로 이렇게 음식이 오니까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도 준비하는 시간도 되게 짧기 때문에 잠도 오래 잘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단점은 이 대기실 보세요. 휑하잖아요. 이런 게 단점이에요. 휑해요. 같이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요새 굉장히 외롭습니다. 근데 심지어 발라드를 부르니까 더 외롭네요. 예. 다음 20대는 저렇게 걸그룹 분들처럼 섹시한 춤을 추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닉네임 동결 듣공가는 스파클링 하트. 오빠는 이번 앨범 수록곡 중 무엇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요즘에 자기 전에 스탠바이 미를 듣고 자요. 좋더라고요. 누가 쓴 건지 모르겠는데 네, 남은혜 씨 작곡 작사이신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다들 녹음 준비해 주시고요. I have no one to blame but myself. 네, 딱 한 소절. 아쉽다고요? 아쉬우시면 다음에 있을 우연 솔로 콘서트 때 와주세요. 그때 왕곡으로 불러드릴게요. 예. 그리고 닉네임 연 연님이 보내주셨네요. 예. 연 서버. 예. 혹시 듀엣하고 싶은 가수가 있나요? 듀엣하고 싶은 가수요? 저는 이선희 선배님 이선희 선배님하고 네, 듀엣 해보고 싶네요. 네. 염치 없지만 제가 감히 이선희 선배님의 그
아직도 되게 그 맑고 청량하고 되게 고운 목소리가 되게 제 마음에 그 노래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 목소리가 되게 막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이선희 선배님의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선희 선배님이랑 네, 듀엣 한번 해보고 싶네요. 감히 제가 한번.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다 해결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 닉네임 남우현님이 보내주셨네요. 혹시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인스피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뭐야? 예. 그럼 예, 오늘 문 얘기를 할까 갑자기 네, 잠깐 정지였는데 렉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음악 중심에서 쇼 음악 중심에서 제가 발라드를 또 제 노래를 끄덕끄덕을 부르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컨셉은 의상 스포 해버렸네. 네, 오늘 이 의상 입고 나와요. 아빠 양복 같죠? 그게 컨셉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수트 입고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무대로 인사드릴 테니까 꼭 본방사수 하시고 네,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녕.